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대폭 완화합니다. 국토교통부는 어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통해 부담금 면제 대상을 초과이익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천만 원 단위에서 7천만 원 단위로 넓혀 조정하는 등 부담금을 대폭 덜어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또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최대 50%까지 부담금을 감면할 방침입니다.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전국 재건축 단지 84곳 중 38곳은 부담금을 면제받고 가구당 부담금이 1억 원을 넘는 단지도 현재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.